한 남자가 있었다. 누군가에겐 친구였고, 누군가에겐 연예인이었으며, 또 다른 누군가에겐 악마였던 남자. 돌연변이었다.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제약회사의 생동성 실험에 참여한 한 젊은이가 그만 생선이 되었습니다. 진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. 진실을 알리고 사회적 구조를 고발하여 약자를 보호하는. 팔았다고요? 그럼 팔면 안 돼요? 자본주의 사회에서? 부작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? 외로울 것 같지 않아요? 사람도 아니고 닭 생선도 아니잖아요. 전 그냥 평범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.